제발 가만히 있어. 털을 많이 했어. 언니 나 진짜 잘 찍었어 지금. 오야 진짜 맛있다. 짠. 우리 한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95 사진사 왔어. 근데 안녕하세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알지 너. 목이 닮았어. 너 왜 이렇게 펄을 많이 했어? 차이나잖아. 그래서 지금 단순 치유는 뭐냐? 영혼의 치유. 로컬 푸드. F. 넌 뭐야? 나 이거 나. 현실적으로 사고하지만 필요할 때 대담하게 행동하는 융통성 있는 분야의 새로운 여행지를 아니요? 아, 네. 이거 예쁘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에서 담아낸 물이라고 하네요. 러시아산. 어, 맛이 달라. 약간 그냥 진짜 무슨 수돗물 먹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에비앙 스타일. 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1차에서는 약간 경미한 몸살 정도? 정말 잠깐 몸살 정도만 있었어요. 오늘 이제 2차를 맞으러 가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기를. 너무 이렇게 맨 얼굴로 갈 순 없으니까 살짝 좀 바르고 나갈게요. 평소에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외출할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해요. 민낯으로 나가는 편인데 아예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으면 얼굴이 탈푼더러 그냥 맨얼굴로 나가버리면 여러분 피부가 정말 칙칙해 보여가지고 너 오늘 어디 아프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 풀메이크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요즘에는 이런 토너 쿠션 또는 CC크림, BB크림을 발라서 보정만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외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방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있는 요 캐비어 화이트닝 쿠션으로 외출 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잖아요. 자, 건성이분들, 수부지분들, 요즘 같은 겨울에 뭘 발라도 얼굴이 계속 당기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얼굴에 올리는 거는 속은 촉촉하게 뭐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피부가 민감성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제품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토너 쿠션에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사용해 볼게요. 자, 한번 톡톡톡 두드려 보겠습니다. 립밤 한 번만. 이 제품은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한층 화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막 보통의 선크림처럼 하얗게 뜬다거나 코옆에 끼인다거나 얼굴이 번들거린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요 쿠션 하나만으로 선케어,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어서 올인원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민감한 피부인데도 자극을 거의 못 느꼈고 이렇게 눈 주변에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 발라도 따가운 걸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눈 주변에 이렇게 발라도 바른 쪽? 안 바른 쪽?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피부로 복숭아빛 피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쪽이 훨씬 더 화사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과하지 않아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량만 발라줘도 충분해요, 여러분.
일단 목까지도 발라주시면 좋겠죠.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없어요. 얘는 다크닝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피부 톤으로 맞춰줍니다. 정말 나는 다크닝이 싫다, 기름기 동동동동 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 제품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피부에 촥 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에는 캐비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격대 쪽 나간다 하는 앰플에 들어간 성분이 바로 캐비어인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속은 촉촉하면서도 겉은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윤광이 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게 아니고 피부 톤 업만 살짝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제품 미미엘 캐비어 화이트닝 쿠션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얼 메이크업 하실 때는 여기 있죠, 눈두덩이를 손으로 저는 보통 이렇게 쓱쓱쓱쓱 살짝 문질러주는 편이에요. 뭉치면 좀 보기 안 좋거든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아이라이너로 안에 쓱 채워줘요. 안쪽만 쓱 채워줍니다. 이 차차 틴트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덜어내가지고 같은 색상으로 볼 쪽에도 살짝 이 정도. 와, 이 정도만 했는데도 메이크업을 엄청 신경 써서 한 느낌이에요. 피부 자연스럽게 톤업 시켜주고 아이라이너만 쓱 그려주고 거기에다가 립도 너무 튀지 않게, 저는 이렇게 쉬는 날은 이렇게 약간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외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바로 배신을 좀 맞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여러분, 오늘 2차 접종을 맞고 왔는데 2차에서 발열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사하길. 요거 3만원짜리로 사시라. 그럴까요? 알이 확실히 꽉 차 있겠죠? 아무도 없지, 아무도. 네. 잠깐 좀 닫아놓고 닦아줄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깨끗하게 씻어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다리 사이사이 보니까 알이 꽉 찼네요. 가만히 있으세요. 징그러우니까. 이거 된장 많이 푸니까 괜찮더라고. 미안하다. 가성비 와인으로 소문이 났던데. 오, 나쁘지 않아. 아,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냐? 여기를 먼저 분리를 딱 시켜줍니다. 여기를 안에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아, 뜨거. 이렇게 내장 엄청 많죠? 여기는 잘라내죠. 그리고 이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안에 있는 알까지. 와, 와인 한잔 하고. 좋다. 난 개인적으로 그 노량진에서 구매한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미안하다. 너네가 맛이 없던지. 이게 맛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야, 이거 야, 내장 진짜 살 지대로 돼. 렛츠고.
역시 불밭에. 이렇게다가 저는 오이를 뿌릴게요. 정말 큰일 난 애구나. 너 이 녀석.